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제공된 동영상 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 등 15군데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원전 건설 중단 측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제출한 동영상 자료 중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영상 자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에 달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수치는 피난 생활을 하다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원전 사고 관련사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영상에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 원을 원전 설계 업체 벡텔사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 원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이 주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서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중단 측은 원전 주변 5km 이내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재개 측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중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